감사합니다. 그래, 나도 잘 먹을게. 고맙다. 아빠 이거 국수 드세요. 국수 해야 되니까. 알긴 잘 알아. 얘도 똑같아, 국수 좋아하는 거. 너 니도 알겠어? 사는 게 제일 좋아. 마시고 피는 거는 똑 닮았어요.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? 아니 뭐. 어색하지만 싫지 않은 자리. 미안함, 고마움을 담아 전 남편이 슬쩍 건네는 인사말. 네 어머니가 아주 다 기가 막히게 해, 요리는. 특히 스파게티. 맞아, 맞아. 인정해줘요. 그거 만들면 이제 냉장고에 넣고 계속 먹는 거야. 젊었을 때 기억이 난, 생각나고. 근데 이렇게 두 분이 편하게 지내시면 주위에서 아니 이렇게 잘 지낼 거면 다시 합치지 그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없어요? 많아요. 많아요. 근데 참 그게 어때? 합칠 마음이 있어? 가끔 이렇게 만나면 더 새롭고 괜찮아. 또 그런 또 좋은 면도 있어. 그래서 또 안 보면 또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. 집에서 살아봐. 또 깨진 그릇 본드로 붙여봤자 또 그렇다니까. 그런 게 있어. 일단은 건강해야지. 아니 건강해.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어. 얼굴 좋아지. 피보다 나보다 반짝 이런 것 같아. 내는 피곤해 쩔었는데 여긴 반짝반짝하잖아. 참. 그 애비로서 참 미안한 감정을 항상 생각을 항상 갖고 있죠. 더 잘하고 싶고 형준이한테는 그리고 고맙고 또 형준 엄마한테도 감사하고 그래서 아 이제 헤어졌지만 또 아들이 있으니까 또 가족 아닙니까? 또 확실한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형준 엄마한테. 어렸을 땐 사이 안 좋으셨어요. 어렸을 땐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고 또 사실 힘들잖아요. 이렇게 같이 안 사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모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시는. 이혼 후 33년 미움은 잊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들을 응원합니다. 한때 세상에서 제일 미워했던 사람 미화 씨가 그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엄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. 형준이 아빠니까.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람이 참 잘 돼야지 자식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고 없어졌다면 그 사람이 남아서 형준이를 돌봐야 될 사람 아닌가. 잘 돼야지.